시내 오자마자 저기 럭킹커피 있어가지고 바로 럭킹커피 사먹고, 텐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어떤 역사, 근현대사 좀 아시는 분들은 텐진조약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텐진조약이 그 텐진. 텐진이 이제 중국 4대 직할시 중에 하나고, 여기 텐진에만 인구가 거의 14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큰 거대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차도 엄청 많고, 중국 4대 직할시이고, 그다음 베이징의 외항 역할을 하는 도시예요. 직할시인 만큼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데, 직할시는 상하이 이후로 처음인데, 충칭, 텐진,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네 개 직할시 중에 하나. 베이징의 미성도시 외항 역할을 하는 텐진 여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집. 도자기 방. 고대 도자기로 만든, 그 프랑스 건축 양식으로 만든 관광지인데,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일단 도자기로 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A3개급인데, 이거 실제로 보면 A3개급 아닌 것 같아요. A4개급은 받아도 될 정도로 예쁘게 잘 해놨는데? A3개에 속아가지고, 아, 별거 아니네 이러고 안 오기에는 지금 뭔가 개쩌는데? 여기 지금 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라가지고, 일단 한번 빨리 들어가 볼까? 와, 사람 너무 많은데? 우와. 좋아. 표를 사는 거예요. 도자기에 고기야. 마이피아. 한국. 거의 용 시에팅 막. 아, 시에. 시에. 어우, 정수없어. 와, 사람 엄청 많은데, 지금 일단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다 이제 도자기로 이렇게. 우와. 우와, 잠깐 이거 보여줄게. 우와. 이게 지금 고대 도자기로 만든 거라는데, 무슨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계단 잡는 것까지. 싹 다 지금 도자기. 여기도 도자기. 우와. 와, 여기가 왜 만들어졌다고 내가 보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일단은 이름이 일단은 자기 집인데, 도자기 집.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야. 우와. 우와. 지금 위에도 이제 다 도자기로. 여기도 도자기예요. 이야, 진짜 잘 해놨네. 와,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 손을 뻗기가 힘들어. 여기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아니, 도자기로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신기한데.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좀 작게 막 설명만 봤을 때는 막 작은 그냥 조그만 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있고, 배 접힌 느낌? 뭔가 격전은. 네. 표 가격이 50원인데 한 9,000원 정도 하는 돈인데, 아, 내고 들어올 만하고. 도자기 여기도. 오, 谢谢. 뭔진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 감사하다 하기. 아, 이런 거 진짜. 아, 저 너무 신기한데? 보니까 지금 저 계단으로 해서 사진 찍어주는 게 그건가 봐요.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계단에서 사진 찍으려고. 이야. 우와. 여기 봐. 저기도. 와, 여기 진짜 잘 해놨네. 이런 거 지금 다 도자기. 이거 다 도자기로. 여기가 왜 A3개지? 이렇게 사람도 많고. 네 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티켓 버리는 곳인가? 티켓 버리는 곳 같은데. 여기다가 넣으면서 뭔가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면서. 와, 이런 거 다 그 자기로 만든 이런 거 다 도자기. 너무 신기한데. 와, 시원하라고 불 뿌려주는데. 와, 이런 거 다 도자기. 와, 이거 일단 밖에서 봐도 진짜 특색. 근데 안에 들어가면 더 특색. 완전 특색. 이거 A3개인 거 이해 안 되는데.
진짜 대도시는 대도시인가 보다. 진짜 많다 사람. 어딜 가나 텐진이 대도시라 그런가? 웨이하이, 칭다오 뭐 이런 데들이 작은 도시의 신도시라 그런지 완전 옛날 중국 스타일. 진짜 냄새도 그렇고 길빵? 그냥 배 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웨이하이나 칭다오 저 최근 도시에서는 못 봤던 풍경인데 이런 게 바로 제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은 숙소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상하이 노서문 약간 노서문 뒷골목 같은 이런 느낌? 이따 이런 데서 먹어도 되겠다. 야외 테이블 너무 좋은데? 이따 이런 데서 먹으면 개지릴 듯? 숙소 2시 체크인인데 조금 빨리 갔는데 1시 반에 돌려보내주겠다 해서 이 주변이 긴장다우라고 저희가 실외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돌아다니다가 체크인 할 거고 가방 잠깐 만들고 그러고 나왔어요. 와 너무 더워 미친 것 같아. 숙소 바로 앞에 미쉐빙창 있어가지고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저번에 웨이하이에서 레모네이드 1위라는 게 진짜 1위네. 이번엔 저 3위 먹어볼까? 약간 국수화 같은 거 파오. 뭐 괜찮아요. 1위 파오 스지춘? 빙빙 탑3 저거. 2위 파오 스지춘. 저번에는 탑1 진짜 1위였네 그때. 와 얘네는 그냥 복숭아 빡꼬 신어버리네. 개맛있다. 아니 미쉐빙청이 싼 것도 싼 건데 저번에 웨이하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레몬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얘도 복숭아 그건데 복숭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와 팥불가 팔처럼 막 들어오네 그냥. 너무 맛있다. 여기 한국 요리 불고기. 한국 요리 불고기 한국어요. 제 숙소가 하얼빈다오라고 야시장 열리는 하얼빈 야시장? 하얼빈 다오 야시장 그쪽이 저희 숙소고 여기 또 한국어. 여기 한국인 숙소는 맞네? 아 한국인 숙소인데? 여기 긴장 다오라고 여기는 이제 시내 그냥 그 명동 같은 곳이셨는데 그게 바로 옆골목이라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긴장 다오에 한국인 숙소에 많아요. 한국인 식전들 모여있는 골목이 있어요. 긴장 다오 딱 봐도 여기 상하이의 나칭동무, 칭다오의 타이동무 같은 빈장다오. 여기 이제 빈장다오 길도 넓고 일단 뒤쪽이 빈장다오고 한국으로 치면 명동 같은데요. 웨이하이로 치면은 웨이가오광창 뭐 그런 곳인데 아 확실히 칭다오 타이동무도 크긴 큰데 여기는 건물 높이라든지 규모가 저런 거 다니는 것도 그렇고 딱 지금 오히려 직할시대 직할시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하이 난징동로랑 분위기가 똑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칭다오 타이동로 같은 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상하이의 난징동로랑 좀 비교가 되는 그 정도의 규모. 더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적진 않고 아까 전에 도자기집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양호 타우루.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할 거니까. 와 여기 진짜 시내 크다. 여기 텐진이 마화가 유명하거든요. 꽈배기 모양의 과자인데 조그만 라우웨이 마화도 있지만 진짜 텐진에서 유명한 거는 이 18가 마화래요. 18가 마화 이거 사갈 수 있으면 한국에 사갈라고요. 근데 지금 빈장다오에 18가 마화 있습니다. 여기 진짜 크다. 끝이 없어요. 골목골목도 그렇고 여기도 있네. 18가 마화 진짜 얼마나 유명하면 이렇게 있냐. 그리고 화평로 상업가 이쪽이 이제 아까 말한 빈장다오 그 시내고 자전거나 한번 빌려볼까? 그래 옛날에 그래 중국 원래 이렇게 자전거 많아야 되는데 웨이하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 빌리는 데 없어가지고 오! 된 듯! 됐다! 끄는 법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중에 끄고